되는 본기부터 있던 부분. 맞으면 남은기 씨가 역전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유진 씨에게 기회가 가는데요. 남은기 씨, 밑절미 정답입니다. 진행을 위한 우리말 그리기 시청자 문제. 지난 6월 24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에 대해 기대에 부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홍명보 감독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장본인 또는 주인공으로 일컫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주로 좋은 일에 쓰이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1번 장본인, 2번 주인공.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그리기 누리집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접대 3등 했는데 나 2등 하는 거 봤지? 다음에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달인 되어야 해. 사랑해. 여기까지 와준 남편한테 고맙고 오늘 아주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말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우리말 기르기가 올림픽과 같은 장르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했으니까 꿈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홍기 씨 200점 도전합니다. 나오자마자 답을 쓰시는데요. 그게 이제 다 옛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제가 공부를 했다가 틀린 거로 기억이 났어요. 남홍기 씨가 빨랐네요. 사물의 기초가 되는 본기부터 있던 부분. 정답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꿈은 100%다. 꿈을 이루자. 으라차차. 리말 길라잡이의 힘을 보여주겠다. 오늘의 우승자 남홍기. 네, 역전 우승의 주인공 남홍기 씨입니다. 아까 우승 딱 확정을 했을 때요, 가족들 환호성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었나 봐요.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에 그렇게 놀란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근데 가족들이 한 몇 단계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냥 소원이 1단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우승까지 하셨잖아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예. 말씀하셨군요. 이제 달인 도전만 남았는데요. 달인이 된다면 획득할 수 있는 상금은 총 3,205만 원입니다. 그럼 남은기 씨가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첫 번째 문제는 가로로 이음절입니다. 한 군데서 갈려 나온 낱낱의 줄을 가리켜 가닥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에서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간 낱낱의 부분 또는 갈라진 낱낱을 세는 단위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두 이것길에서 어디로 갈지 망설였다처럼 쓰이는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갈래. 갈래 맞습니다. 이것은 입은 담은 채 코로 소리를 내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콧노래.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일컫는 한자어입니다. 흔히 이곳에서 하는 말인데 옛꼴로 쓰이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노파심. 노파심 맞습니다. 이것은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비틀면서 비비적대는 짓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애쓰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발사심. 다음 문제는 발로 시작하는 삼음절입니다.